자, 그래서 뭐 배웠어요? 7호에서 한결이. 그렇죠. 어떤지 묻고, 뭐, 어떻다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이런 게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난 배고프다. 그렇죠. I'm hungry. 라고 얘기하면 되죠. 오케이. hungry 어떻게 쓰더라? H-U-N-G-R-I-L-I 뭐 누가 할까? Life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I'm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아까 선생님이 to에 대해 설명한 거 들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두개 있는데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같은 얘기고요. 무슨 뜻도 있다 그랬나? 그리고 그렇죠. 너무란 뜻도 있어서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I'm too hungry. 이거 새로 배운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들었는데 hungry의 뜻이 뭐니까? 배고프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여기서는 배고프다. 그래서 문장이 된 거야, 드디어. I hungry한 문장이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난 피곤해요. tired 어떻게 쓰더라? T-I-R-E-D 그렇죠. tired의 뜻도 뭐예요? 또 어떤 시죠? 나는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그렇죠. 내가 피곤한가? 자, 두 번째 알려줍니다. 내가 피곤한가? 처음 들어봐? 오, 알았어, 미안. 내가 피곤한가? Am I tired? 그러니까 I am tired는 무슨 뜻이었어? I am tired. 나는 피곤하는데, Am I tired? 하니까 무슨 느낌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너는 피곤하다는 뭘까? 너는 피곤하다? 유 아 타이어드. 그럼 넌 피곤하니는? Am I tired? Am you tired야? Are you tired? 오케이. 그 남자는 피곤하다. Okay. M is R를 보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같이 쓰는 애만 다를 뿐 뜻은 다 똑같다. Okay. 그러면 그는 피곤하니? 됐지. 나는 피곤하다. 내가 피곤한가? 너는 피곤하다? 넌 피곤하니? 그는 피곤하다. 그것은, 아, 그는 피곤하니?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너는 피곤하지 않다. 그렇지. 그는 피곤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방금 뭘 가르쳐 줬는지? 오케이.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묻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했어요. not을 집어넣는 거. 오케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요? I'm tired too. 그러죠. I'm tired to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졸린다. 넌 어떻니? I'm sleepy. How about you? sleepy 어떻게 써요? 오케이. 얘는 sleep이지, sleepy가 아닌데. 그리고 sleep은 잠자다지. sleepy. 그렇습니까? 헝그리, sleepy. Y로 끝나네요. 오케이. 너는 어떻니?
about 어떻게 써요? How about you는 상대방에게 내 기분을 말한 다음에 How about you 하면 상대방에게 기분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졸리지 않대. I'm not sleepy. 그러니까 지금 sleep을 썼어요. 잠자다를 썼어요. 졸리는 써야 되는데 여기도 졸리는을 sleep이라고 썼네. sleep인데요. 오케이, sleep은 다 틀렸네요. 오케이, 그다음 목마른이 뭐예요? 목마른. thirsty 어떻게 써요? third예요, third. 어? thirsty라며, thirsty. 어, thirsty라며. thirst. 그럼. I야, Y야? 그럼 넌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난 목마르다. Yes는 그래 라 근데 내가 그래 나는 목마르다 안 했고 그냥 나는 목마르다. 너는 어떻니? 나는 목안 마른데. 그런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